Thank you.
와, 원영성님의 멋진 지휘 아래 우리 난개 국악단의 연주로 국악 관현악 합주 무대 그대 꽃이 피우다를 첫 무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곡이 흘러나올 때 바람에 이 꽃가루가 막 날리는데요. 정말 꽃가루뿐만이 아니라 이 그대 꽃이 피우다라는 제목처럼 마음에도 활짝 꽃이 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멋진 전통악기의 선율로 첫 무대를 감상하셨는데요. 특히 오늘 공연을 위해서 지휘를 맡아주신 원영석 객원 지휘자님의 지휘 아래 이 관현악의 하모니가 더 빛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객원 지휘자 원영석님은요, 현재 KBS 국악 관현악단 상임 지휘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난개 국악 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난개 국악 연주단의 개막 공연 지휘를 맡아주셨습니다. 전통 음악 공연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원영석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박수로 호응을 해주시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무대만 들었을 뿐인데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이어지는 무대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욱 뛰게 만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탈바꿈 놀이와 국악 관현악이 함께하는 그런 무대인데요. 이 탈바꿈 놀이는 기존의 중국 변검을 우리의 전통 탈과 탈춤을 접목시켜서 새롭게 창작한 그런 공연입니다. 정서와 신명을 나타낸 한국판 변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탈바꿈 놀이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 오방대의 주요 배역들을 한 공간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우리 난개국악단의 국악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우리나라 말뚝이 탈로 탈바꿈을 펼쳐 보이면서 아주 흥미롭고 색다른 무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탈바꿈 놀이의 연희꾼으로 함께 해주실 구본진님은 중국 천극 변검 한국인 전수자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중국 변검의 모든 전수 과정을 마친 유일한 외국인 전수자라고 합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 5강대를 전수받으면서 2017년에 한국판 변검인 탈바꿈 놀이를 창작해서 국내외에서 아주 활발하게 공연을 펼치고 있는 공연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함께할 수 있는 탈바꿈 놀이가 우리 국악과 만난다면 과연 어떤 무대를 선보여줄까요? 여러분 기대감을 안고 큰 박수로 이어지는 무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난개 국악단과 그리고 탈바꿈놀이 연희자 구보진님이 함께 보여주신 라이징 아시아 무대였습니다. 와, 저는 옆에서 정말 가까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렇게 탈이 바뀌는지 너무나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함께 막자하게 축제를 즐기기가 쉽지 않았던 몇 년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긴다는 게 참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전통 국악의 선율로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 국악은요, 참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는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뭐 아름답게 떨어지는 우리 한국 무용의 춤선이 우리 전통 공연의 매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전통 국악기 선율이 하나로 모아지는 관현악 합주가 매력일 수도 있고요. 또 방금 보신 탈춤처럼 흥겹고 신망이 넘치는 뭐 풍물, 춤, 소리들이 그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에게 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소리마당 무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리마당을 즐겨주실 때는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추임새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질 무대를 소개하기 전에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지역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추임새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후창을 해주시기에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멋지고! 잘한다! 좋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영동 난개 국악축제를 찾아주신 분들은 다르네요. 이렇게만 같이 흥을 나눠주시면 우리 공연자분들이 더 힘이 나서 공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풍류대장 출연 후에 엄청난 화제몰이를 하면서 우리 음악에 자기들만의 색깔을 입히면서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분들의 무대입니다. 퓨전 국악팀 억스밴드가 다음 무대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불러주실 곡은 퓨전 신민녀로 언어재담이 느껴지는 세타령,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덕을 메쉬업해서 만들어진 전라도 민요 까투리 타령인데요.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끼 많은 재주꾼, 끼 많은 소리꾼들의 화력 넘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억스밴드가 전하는 퓨전 신민요 무대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 날아든다, 뱀과 잡새가 날아든다. 세중고는 봉안새, 관수문전의 풍년새, 삼국국식 무인처 울림 비정무새
따라가며 속도 속도 따라볼까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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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조금 흥이 올라왔나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무대를 온전히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다음 곡은요, 더욱 흥겹고 신이 나는 무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즐겨주셔야 돼요. 그래 주실 거지요? 그럼 다음 무대 까투리 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나 둘이 엄마를 부르고
우리 퓨전 국악팀 억스와 난개 국악단이 함께 만든 정말 신명 넘치는 흥의 한바탕이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전통 국악에 한계는 없는 것 같다를 다시 한번 이 무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억스밴드의 그 무대를 좀 접했는데요. 그 댓글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실제로 무대를 접하면 그 에너지에 압도당한다, 뭐 이런 댓글을 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에너지 넘치는, 기운 넘치는 그런 억스밴드의 무대에, 그리고 거기에 합을 맞춘 우리 난개 국악단의 멋진 연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요즘 앞파크로 국악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국악의 세계화라는 구호와 단돌이 존재하면서 이제는 한국 음악도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난개 국악단 또한 우리 난개 박연 선생의 예술적 혼과 음악적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국악의 고장인 이곳 영동의 문화예술사절로서 영동군을 국내외에 알리고 또 국악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난개 국악단에게도 여러분 많은 사랑과 응원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흐르죠? 네, 이 공연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올해도 참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느끼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기에는 올해도 겨우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행복하게 이 달을 꾸려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에게 더 큰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무대로 꾸며드릴까 합니다. 바로 사물놀이와 국악 관연하게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의미 있는 점은요, 오늘 무대에서 선보일 이 곡이 2021년 난개국악단 창단 30주년 위촉곡으로 탄생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려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충청도 웃다리 동학을 위한 사물놀이 협주곡 동향입니다. 이 곡의 특징은 우리 극악의 즉흥적 신명을 토대로 총 3악장으로 구성해서 전해드리는 곡인데요. 1악장에서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2악장에서는 우리 전통음악의 맛과 멋을, 3악장에서는 장단과 화려한 전통가락의 화합으로 어우러지는 흥을 표현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반기를 또 달리셔야 하니까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전해드릴 마지막 무대이니만큼 아쉬운 마음 듬뿍 담아서 지금까지 쳤던 박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뜨거운 박수로 우리 난개 국악단 그리고 사물놀이 합주 동향 무대를 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원양석 지휘자니까 난개 국악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너무나 박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4회 영동 난개 국악 축제의 개막 공연으로 전해드린 난개 국악단의 정기 연주를 전해드렸습니다. 폐막 공연은 10월 9일 오후 7시에 이곳에서 또 전해드리니까요. 그때도 잊지 않고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만요.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인 10월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개 국악단 연주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설이었습니다.